안녕하세요. 저는 CX 리더 BX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3살이네요. 메인 보컬 승훈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1살인 윤현석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인 표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2살 김용입니다.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.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어요. 아, 안산 아니었나요? 태어난 거 말하고 있잖아요. 아... 그쵸? 저는 경기도 파주입니다. 저는 문산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서울 왔습니다. 저는 서울 백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. 저는 A형입니다. 저는 AB형입니다. 저는 B형입니다. 저는 인형이... 아, B형입니다. 저 AB형, AB형입니다. 저는 제 입꼬리를 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입꼬리인 것 같습니다. 입꼬리가 자신 있는 신체인 것 같습니다. 안녕. 저는 긴 손가락이 길고 약간 예쁘게 생긴 손가락인 것 같아요. 저는 눈이요. 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왜냐면 저희 팬분들이 제 눈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, 저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전 얼굴이요. 얼굴이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코. 코가 마음에 듭니다. 얼마 전에 이제 공룡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걸로 해놨습니다. 전 최근에 팬분들이 이제 생일이라고 응원해 주시는 아무튼 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그 제 사진이 있는데 그걸로 해놨습니다. 저는 제 막내 동생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기본 배우는 이런 거 있어요. 저는 UI인 변임을 해놨는데 원래 이제 승훈이 형이었다가 이걸 바꾸려고 찾아보는데 제 셀카라고 좀 부끄러워갖고 유명한 배우님 하자. 기본 이모티콘 중에 이렇게 된 거 있거든요. 이걸 제일 많이 써요. 그러니까 살짝 눈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두 개를 붙여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. 어떻게 하지 이거를? 이렇게 웃는 거 같아요. 네. 저는 그 이모티콘 윙크하고 입술 내미는 걸 많이 씁니다. 이렇게. 땡땡에 이렇게 가려 갖고 옆으로 웃는 거 뭔지 아시죠? 네. 네. 이모티콘. 저는 하트, 그 눈에 하트 있는 이모티콘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트랑 강아지 이모티콘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. 그 막 특별한 그런 표정 그런 거는 잘 안 쓰고 그냥 노란 하트랑 강아지 많이 씁니다. 팬분들이 강아지라고 불러주셔가지고 그 승몽이라 해주셔가지고 왕왕함 왕왕함. 근데 요즘은 또 이제 뭐 그냥 한 그릇 국밥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죠. 설렁탕. 저는 초밥인 것 같습니다.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초밥 자주 시켜 먹어요. 저는 치킨. 치킨을 제일 좋아해서 치킨. 저는 배달 음식보다는 요즘 이제 그 컵밥, 편의점 컵밥에 빠져갖고 한 번 먹을 때 두세 개씩 구하고 있어요. 다섯 살 연속이. 저 다섯 살 연속이라고. 와, 다섯 명이면 일단 식비가 감당 안 되고 그냥 클럽이에요, 클럽. 그런거로 말이 많기 때문에 지랄 팀이 없을 겁니다. 네. 그건 좋다. 취할 수 없는 건 좋네요. 근데 기가 많이 아플 것 같아. 대신 실시간도 없는 다섯 명의 BX 대 다섯 살의 BX. 다섯 살의 BX요, 저는. 전 다섯 명이요. 왜요? 네?
아, 제가 다섯 명 있으면 뭔가 좀 더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을까. 잠깐. 아, 저 스케줄에는 1번이 가고. 그렇죠.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오늘 스케줄 가는 거. 아, 이긴 사람이 가는 거지. 행복한 네, 스케줄이니까. 괜찮네요. 아, 저 다섯 명을 해가지고 형 좀 네. 빌릴게요. 아, 네. 그럼 서구 씨는 왜 처음에는 다섯 살이었다는 거예요? 아, 저도 어리잖아요. 네, 동생으로 이제. 아. 새로운 CIX. 밝은 CIX. 저희 항상 어두운 것만 했었다가 처음으로 밝은 걸 해가지고. 청춘. 아련. 전 듣자마자 노래가 너무 좋아갖고 다 같이 와우 했던 기억이 나서 팬분들도 좋아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가 귀여운 안무나 컨셉도 잘 어울린다는 거. 저희 이번 타이틀곡도 타이틀곡인데 수록곡에도 다양한 장르 노래가 많거든요. 그래서 뭔가 저희가 다양한 장르도 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시네마 안무가 굉장히 좀 귀여운 동성이나 그런 구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BX 형의 보컬 실력. 그건 맞죠. 그리고 또 뭔가 저희 노래에서 자주 보여드릴 수 없었던 뭔가 그 무대 위에서의 뭔가 표정과 제스처들. 마이 에브리띵. 저는 내 팬들이라는 말을 자주 써가지고 내 팬들이 생각나는 거죠. 사랑해. 네. 믿음. 서로 간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. 네, 픽스 여러분들 항상 정말 너무 좋고 예쁜 말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아껴주겠습니다. 네, 픽스 여러분들 저희가 또 형 라인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는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. 또 저희들의 케미 괜찮았죠? 네, 또 이렇게 저희가 시네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많은 사랑 주셔서 저희도 무대 위에서 행복한 무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도 큰 사랑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네, 이렇게 오늘 막내 라인들끼리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. 네. 되게 재밌는 질문들 많이 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안녕!